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이제 연말이네요. 오늘 택배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보시다시피 뭔가 또 스티로폼 박스가 엄청 많이 왔어요. 사실 요새 조금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있었는데 이건 좀 찍어야겠다 싶어서 찍고 있는데 뭐가 왔냐면 일단 보여드리자면 VIP 랜덤 박스가 왔어요. 진짜 저도 헬리미 시절이 있었고 물론 지금도 헬리미긴 한데 아무튼 저는 뭐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닭가슴살 먹는 거를 옛날부터 좀 선호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닭가슴살을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랭킹닷컴 VIP예요. 네, 제가 랭킹닷컴을 그때 당시에는 플랫폼 자체가 랭킹닷컴 외에는 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랭킹닷컴을 정말 자주 애용했었는데 랭킹닷컴 VIP라서 뭐 영화 초대도 많이 됐었고 뭐 매해년 해마다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선물이 왔는데 뭐 아무튼 뭐 이런 보냉백도 그래서 뭐 보냉백도 이렇게 랭킹닷컴에서 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캘린더랑 뭐 텀블러 이런 것도 주고 여기는 사실 닭가슴살도 엄청 많아요. 이만큼 닭가슴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제가 랭킹닷컴을 정말 자주 애용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요새 랭킹닷컴 닭을 많이 안 먹었어요. 왜냐면 한동안은 생닭을 먹었고 한동안은 그 제 링크 하단에 보면 미트리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제가 참 요새 유튜브를 하기 잘했다고 계속 생각이 들고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랭킹닷컴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제가 약간 협찬에 대한 신념이 있거든요. 저는 협찬을 내가 먹는 제품 아니면 절대 협찬을 안 하겠다. 내가 원래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면 절대 협찬을 안 하겠다. 또는 내가 정말 먹어보고 무료로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정말 좋다고 판단되는 제품만 리뷰를 하겠다라고 약간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서 닭가슴살 협찬이 그동안 꽤 많이 들어왔었는데 다 거절하고 제가 원래 먹던 미트리는 뭐 사실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진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아무튼 랭킹닷컴에서 드디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협찬도 사실 그냥 아니고 그냥 제품을 간간히 보내주시는 거고 그리고 제품을 막 무제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협찬이 아니라 그냥 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제품 같은 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한 1kg 정도밖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사실 뭐 협찬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제 아마 랭킹닷컴을 사용하시는 제 구독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링크 하단에 보면 랭킹닷컴 관련된 링크가 있는데 사실 이 랭킹닷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1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 링크로 사주시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돼요. 뭐 많이 도움 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진짜 몇백 원? 뭐 이 정도씩 저한테 수수료가 쌓이는 건데 사실 뭐 정말 사용 안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왕 랭킹닷컴을 사용할 거면 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사주시면 뭐 조금 도움이 되니까 뭐 아무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협찬을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받는 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몇 가지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찬 받은 제품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수비드 닭가슴살을 협찬 받았어요. 그 수비드라고 하는 거는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온에서 고기를 익혀서 거의 수분 손실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정말 퍽퍽하잖아요. 저도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기 싫어서 수비드 닭가슴살을 꽤 많이 먹긴 했는데 이게 조금 비싸요. 보통 요즘 닭가슴살 시대가 보통 좀 싼 거는 100g에 한 1,000원, 뭐 1,100원대인데 얘는 한 1,400원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나는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정말 퍽퍽한 닭가슴살 먹기 싫다 하면 이 수비드 닭가슴살 하바네로 이 수비드 닭가슴살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협찬받은 제품이 제가 가끔씩 약간 원래 치킨을 좋아하는데 튀긴 거 먹기 약간 양심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굽내를 시키면 굽내 치킨은 정말 가성비가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전용 치킨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중량이 500g인데 거의 닭 한 마리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냉동으로 된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거의 국내 치킨이랑 유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맛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윙. 윙이고. 근데 또 요즘에 또 아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 많이 먹었던 건데 소고기볼. 제가 소고기 생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소고기볼 안 먹기 시작했는데 소고기볼이 맛있어요. 닭가슴살보다는 진짜 월등히 맛있고 단점은 비싸다. 얘가 한 팩에 거의 100g인데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안 먹을 뿐이지 돈만 많으면 거의 맨날 이걸 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는데 가끔씩 맛있는 단백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차라리 소고기볼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막 삼시세끼를 닭가슴살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끼 정도 먹을 거라면 이렇게 양질의 소고기볼을 먹는 것도 저는 꽤나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 이후의 근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이제 조금 일에 집중을 하는 시기고 운동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운동은 요즘 근비대 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근비대 훈련은 보디빌딩 훈련은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던 파워리프팅 훈련에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해봤자 한 5회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기본 8회에서 10회가 본세트고 그래서 엄청나게 몸이 힘들어요. 엄청나게 피곤하고 여러모로 근비대를 해서 조금 몸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보는데 뭐 제가 사실 그렇게 좋은 몸을 가지진 않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사실 근비대를 하는 또 사실 파워리프터들이 근비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파워리프터들은 근비대 훈련을 해야지만 근력이 향상되는 그 특정 구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비대 훈련을 절대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비대 훈련과 스트렝스 훈련을 항상 섞어주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근비대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트레인투로 대회 나갔었잖아요. 그때 제 체급과 똑같은 두 분이 계셨는데 -83kg 그 두 분이 근비대가 정말 너무 훌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분들이 저보다 최소 한 4-5살씩은 어렸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근비대가 너무 훌륭한 걸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와 한국에도 이렇게 근비대가 잘 돼 있고 스트렝스도 엄청나게 센 사람이 존재하구나. 와 진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라고 조금 느껴서 약간 반성을 하게 된 계기라서 근비대 훈련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지금 또 묵히는 시즌이 들어가서 내년 또 후반까지는 근비대 훈련을 열심히 또 한 다음에 또 스트렝스를 확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 뭐 브리스의 짧은 근황이었고 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